뭐또 이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에요? 뭐또 이제 업그레이드 또뭐 이제 다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세븐은 없으니까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아, 더 이상 이제 목표는 없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지금도 다 됐고 가도 그치. 지금 영상을 찍어가지고, 역시 비싼 게 좋네요. 케이블 타이는 비싼 걸로. 케이블타이라면 이거 이런 걸로 하면 좀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아이 짧다. 돈 아까워 짧으면 저 쓸 수가 없잖아. 너무 딴 맛이지. 딱 맞네. 너무 딱 맞은 거야. 너무 딱 맞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안 빠질 거야. 아, 이거 아깝다. 네이버 메일 써요? 인터넷을? 어딨어? 인터넷 어딨어? 이거 쓰는 거야? 아, 인터넷 연결 안 했어? 뭐가 안 된다고 그러셨죠? 아, 제가 이제 은행 간다. 앱 들어가면 이제 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라 그러잖아요. 아, 보안 프로그램? 그러면 사용자의 컨트롤이 이 앱을 디바이스 앱을 변경하겠습니까 하면은 예 아니요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예라는 아, 표시가 없고 아니요만 있어요. 아 그거 아 그거는 자 예. 보여줄게요. 예. 알려드릴게요. 어느 순간 제가 만지다 보니까 뭘 만졌는지 하여튼 그게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아 그거 예 아니요만 있으면은 뭐냐면 예.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거 예로 예 누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예라는 그 클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비번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초기에 제가 이제 비번이나 이걸 자주 변경을 하라 그래서 이걸 자주 변경하지 않도록 하려고 손을 보다 보니까 막 뭘 누른다 봐요. 귀찮게 자꾸 자주 바뀌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아, 그렇구나. 예. 그거까지 좀 봐주시면. 어떤 거 실행하시면 그래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들어간다. 아, 은행. 신한은행.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공인인수 넣기 전에 보안 프로그램이 예 깔아라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아, 깔라 그러면 아니요가 없네. 야, 얘가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거는 그 이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변경을 하면 된다고 네이버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이버에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보니까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작동하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 가능하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무슨 좀 영문으로 돼 있는데 좀 뭔가 뭐 TGV와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깔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부터 이게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게 앱을 뭘 깔았어요? 뭘 다운받았는데 그거를 열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돼요. 야포를 예, 근데 하는데 자꾸 뭐 튕기거나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서버랙이다 뭐 디아포 뭐 그런데 보니까 되게 뭐 램이라든가 이런 게 높다더라.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바꿔봤는데 그래도 똑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뭐 램카드 뭐 드라이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램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봤는데 네.
아무튼 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 운전가에서 인터넷 선이랑 인터넷 사진 부르고 막 공유기 빼고 그냥 직구를 해보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 게임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스팀에서. 근데 거기 권장사항이 2060이고, 1660도 가능하다. 최소 사양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것도 한 3분? 5분? 아, 5분? 길게는 뭐 한 10분? 뭐 이 사이에서 다 틀려요. 근데 이건 웃긴 게 뭐냐면, 롤도 그래요. 롤도 그러고. 근데 희한하게 또. 비밀번호 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구나. 어떤가요? 아, 이건 저거, 서브 모니터. 아. 듀얼이라 가지고. 됐다. 네. 아무튼 꺼지는 거죠? 예. 네. 알았어요. 네, 저도. 아닌데? 둘이 잘 돼 있는데? 어? 드라이버 하나도 안 잡혔네. 드라이버가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드라이버가. 네네. 요거 드라이버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어떤 드라이버? 여기 이제 메인보드 세팅, 이거 새로 조립을 하면. 네네. 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다 잡아줘야 돼요. 아, 여기 제가. 네, 윈도우 다시 깔았나요, 혹시? 최근에? 아, 이거. 안 돼가지고? 이걸 처음에 깔긴 했는데. 어, 네. 이거를 처음 조립해서 아예 새 걸로 다 조립한 거라. 아, 새 걸로 조립한 건데.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긴 했는데. 응. 이게 그 드라이버를 제가 3D 칩인가? 응, 그걸로 했는데. 네, 그걸로 이제 다 들어가서 하고. 계속 제가 원한 게임 하다 계속 튕기니까. 랜카드 드라이버도 인텔 내장 그 랜카드 드라이버가 뭐 안 좋다. 윈도우 11이랑 뭐 호환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면 튕기나요 지금? 이거 뭐 다요. 롤, 디아. 뭐 이거는 이제 디아 한번 오프라인 게임. 야, 이건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혹시 인터넷이랑 저기 한가 했는데 인터넷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거 실행하면 돼요. 네,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거 하고 막 안에서. 네, 놀다 놀다로 들어와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올라가는 데서부터 이제 레벨 좀. 어, 깨지네. 이 찾기가 처음에. 이거 화면 깨지잖아요, 지금. 그죠? 화면 깨져요? 화면이 밀리잖아요. 아, 왜 그런 거죠, 혹시? 잠깐만요. 계속 올라가면 튕기나요?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가면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화면이. 그냥 드라이버 안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네네. 이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려면. 네.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을 100%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안 잡아주면. 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네. 작동을 안 해요. 이거를 다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면 잘 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럼 그동안. 그렇죠. 엄청나게. 제 생각엔 그래요. 보통.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뭐 왜냐면 조립도 잘 돼 있고 온도 저는 꺼지는 게 온도 때문에 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온도도 잘 잡혀 있고. 네, 조립도 뭐 조립도 잘 되어 있고. 네. 뭐 이슈가 별로 뭐 파워도 좀 연결 잘 해놨고 해서 별로 이슈가 없어요 지금 뭐 조립하신 거는. 네. 이슈가 없어가지고. 아, 혹시 하나 이거 없어?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스피커, 그건 크게 의미 없어요. 아, 네. 이거 안 가셔도 돼요. 빼셔도 돼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빼도 돼요. 필요 없어요. 혹시나 이것 때문인가 싶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안 가셔도 요즘엔 잘 안 달아요. 옛날에나 좀 많이 달았지. 네. 그건 이제 고장날 때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달아놓는 건데. 네네. 요즘엔 잘 안 달아요. 지금 요거가 이게 느낌표가 있다라는. 네. 거는 뭐가 오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잡았고. 자, 이제 디아블로 한번 해보시죠. 아, 디아블로 한번 던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아, 알겠습니다. 느낌이 좀 다를 거라 제가 재부팅을 해드릴 테니까. 드라이버는 지금 현재 다 잡은 거고. 네네. 한번 디아블로로 한번 해보시면. 잘 돼요? 어, 예. 잘 되는 거. 잘 되네요. 잘 되네요. 네. 원래 튕겨야 되는데. 그렇죠. 네. 화면 밀림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네? 화면 밀려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네, 화면 밀림도 없고 드라이버가 다 잡혔기 때문에. 아, 네. 만약에 혹시라도 또 문제 있으면. 그러세요. 네, 다시 뭐 방금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몇 시간이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증상을 제가 어쩔 때는 좀 오래 갈 수도 있긴 해가지고. 아, 네.
아마 그 드라이버를 안 잡아서 성능은 문제일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긴 한데 네. 여기로 다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어차피 윈도우로 어디다 깔 거예요 지금? 아, 윈도우는 지금 여기 일단 깔고 그러니까. 있긴 이거 보조로 쓸 거예요? 아니면 이걸 윈도우로? 이걸 윈도우로 쓰고 싶긴 하거든요. 아, 네. 위치 바꿔드릴까요? 네네네. 바꿔드릴게요.